안녕하세요.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제가 숙변을 싹 빼낼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예전에 숙변에 대한 그 강의를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. 그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숙변이 있냐 아니면 없다, 장 검사를 이렇게 그 내시경을 하면 숙변이 보이지 않는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, 장 청소를 하면, 특히 관장이잖아요. 관장을 하면 숙변이 보이지 않는다,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었거든요. 그래서 당시에 저는 답변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벌써 거의 6개월, 1년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변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. 그러나 저는 어쨌든 우리 장내에 빠져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다고 봅니다. 그것이 변의 형태로 되어 있고 변이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변비에 걸려서 일주일씩 변을 못 넣는 분들도 역시 변비나 숙변에 속하고, 그리고 장 조직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. 대장 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 간혹 보면 디톡스를 하신 분이 또 있어요. 그러면은 분명히 관장도 하고 검사도 다 해서 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디톡스를 한 일주일을 하신다고요. 그러면 소금물하고 숟가루를 잘 먹고 꿀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면 한 3일에서 4일째 정도에 엄청나게 많은 덩어리들을 본인이 썼는 것을 목격을 하십니다. 그 말은 뭐냐면, 겉으로 볼 때 그 속 내시경을 통해서 속 그 안을 봤을 때 분명히 변이 없다라고 판단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어딘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? 그게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을까? 저는 이런 의아심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. 근데 분명히 장 내에는 어떠한 노폐물이 숙변의 상태와 또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.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한 번, 두 번 관장했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왜냐면 그 위에서 먹고 아래에서 관장해서 싹 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서 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근데 먹지 않아도 말이죠. 재밌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나 이렇게 환우 분들이 장 청소를 해서 그 노폐물 같은 그 변들을 밖에다 버릴 때요, 물론 한 번, 두 번은 변이 나와서 그거를 버리지만, 변기에 쏟아버리게 하지만 이 바켓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밖에다 이렇게 버릴 때 보면 거기에 순물에 덩어리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. 어떤 분들 이만큼 나와요. 이미 변은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그거를 막 나무로 눌러보고 막 이렇게 그 건드려 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. 그 위에 막 이렇게 그 염증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몸에 확실하게 숙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었고요. 이 문제가 숙변이 있든 없든 뭐 그게 뭐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없다고 믿으시면 되고,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숙변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통 묵은 변들도 숙변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. 장은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. 특히 장 관리가 결국 건강의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숙변을 제거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고요. 만성 변비 같은 경우는 장뿐만 아니라 간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자, 숙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숯입니다. 이 숯인데요. 이 숯은 나무를 태워서 만든 활성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숯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백탄, 검탄, 뭐 이렇게 활성탄 이렇게 있는데,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숯들은 대부분 활성탄 혹은 차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,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식용으로 쓰기는 조금 불편하고요. 이걸 식용으로 쓴다는 것은 약간 이물질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숯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숯들을 먹는 게 좋고요. 물론 관장할 때 큰 문제는 없어요. 관장할 때 이 숯을 타서 관장을 하시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, 마시는 것만큼은 이 봉지에 담은 숯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금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. 마치 금식은 숙변을 빼내기 위한 때를 불리는 것과 같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금식을 하면서 하루 관장을 하잖아요. 이 장 청소가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. 그 용기가 있고 그 밑에
튜브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고무로 되어 있는 그거를 항문에다가 넣는데 그 항문을 올리브유로 이렇게 닦고 윤활이 되도록 닦고 놓고 거기다가 호스를 삽입을 하면 그 용액 한 1리터 정도가 다 들어와서 장내를 순환하게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는 변이 빠지겠죠. 그래서 변을 뺄 때는 구태여 수술을 안 하셔도 되고요. 레몬이나 프로폴리스나 소금만 넣어서 변을 빼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변이 완전히 싹 빠지게 되겠죠. 근데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했다면 저녁에 해서 변은 다 빼내도 되고 아니면 오늘과 내일 동안 변을 빼내도 돼요. 이건 내가 충분히 디톡스를 한 5일 이상 할 수 있을 때 보신 좋고요. 한 이틀 정도면 변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만약에 짧게 해야 된다 하면은 그날 두 번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마시고 또 항문 관장하면 위에서부터 음식이 싹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수술 물에 이제 희석해서 이제 먹기도 하고 항문을 통해서 관장도 하잖아요. 그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 뭐 크게 정확한 양은 없습니다. 왜냐면 뭐 사람마다 체구가 다르고 이게 장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을 봤을 때는 우선 마시는 용 물 500에 소금 한 5g 정도. 원래는 마실 때 일반적으로 3g을 마시거든요. 근데 이때는 한 5g 정도 마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숯은 한 2포, 이게 하나가 3g이니까 이렇게 한 2포 정도. 네, 2포 정도 넣어서 희석을 해서 관장하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천천히 마십니다. 자, 미네랄 소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구운 소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근데 웬만하면 미네랄 소금 하시고요. 이 소금 같은 경우는 1리터, 물 1리터에 한 스푼 한 반 정도를 넣습니다. 이게 좀 덜 짜기 때문에 한 스푼 반을 넣고요. 그 다음에 이 숯은 한 5포 정도. 네, 한 5포 정도를 넣어서 이제 장청소를 하면 됩니다. 보통 이런 가루로 된 숯 같은 경우는 한 스푼이나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금 관장을 해서 변이 나온 분들,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는 숯 관장을 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. 하루에 한 번씩 뭐 이틀째, 3일째, 4일째, 뭐 5일째, 뭐 일주일 하시는 6일, 7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3, 4일쯤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어떤 분 6일째, 7일째 엄청나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것이 충분히 나오고 나면 몸속의 숙변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물의 온도는 소금물과 이제 숯을 타서 항문으로 관장하는 물의 온도는 체온과 거의 비슷하게 타시면 됩니다. 근데 타놓을 때는 체온보다 조금 더 뜨겁게 타놓으셔야 이제 식어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고 나면 숙변 제거를 하는 이러한 그 관장을 하고 나면 기력이 쭉 빠질 수 있어요. 그때는 꿀물 한 잔을 통해서 몸의 기력을 올리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디톡스가 끝나고 장청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보식을 해야 되는데 현미밥을 꼭꼭 씹어서 보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많이 나온 결과가 몸이 너무 가뿐해지거나 혹은 또 심지어 신경들이 되게 살아나거나 몸의 활동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거나 또 뇌가 맑아지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어떤 통증이 잡히거나 가려움증이 잡히거나 이런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숙변이 있겠다. 나는 너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몸속에 숙변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일주일 힘들다 그러면 3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정말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.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건강이 정말 잘 실천되어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